에어컨 배수 호스가 훼손되었을 경우 자가 조치 방법. 2인원 에어컨 배수 호스가 훼손되었을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작업하시기 전 준비하실 사항은 가까운 철물점 또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에어컨용 배수 호스와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절연 테이프, 그리고 길이에 맞게 절단할 수 있는 가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 배수 호스를 기존 배수 호스에 그림 1과 같이 서로 잘 맞추어 연결합니다. 다음 그림 2와 같이 절연 테이프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 번 감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배수 호스 끝부분을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향 수평이 되게 설치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